나는 늘 예수님 설교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설교를 가르치는데 하나씩 하나씩 세상 이치와 법칙에 의해서 성서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때부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성자를 모시고 섬기며 사랑한 그는 주님께 성경 속 진리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내야겠다 결심하며 전국에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한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군인이 보고 같이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주기도 하고 사는 것이 기억납니다. 맞았다고 내가 예수님 되지는 않죠. 신부들이죠.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대상 우리 신부들인데 그래 결혼해서 사랑하는 이성 관계하는 이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기쁨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세주, 메시아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는 예수님만이 붙일 수 있어요.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흔히 많은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원청 예수님 돼서 잘 외친가? 예수입니다 마마 주여 막 했는데 물론 한 집이라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였으니까 같은 나무 지금 해도 되는데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 구분할 자리에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신 정명성 목사님의 삶을 직접 지켜보신 이기철 목사님의 증언이 있겠습니다. 현재 자유총연맹 종교특별위원회 대표, 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 서울특별시 종교특별위원회 대표로 계시는 이기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사가 숙녀 여러분, 기독교 복음선교회 섭리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성 목사님의 재판에 관해서 저의 소신과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월남전 참선 용사로서 애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월남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민족과 종교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여 오셨습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이요, 정명성 목사님의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작품입니다. 제가 초교파 초종교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목사들, 종교인들을 데리고 여러 차례에 월명동을 방문해가지고 정명성 목사님을 소개하고 정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소인들의 주장은 장소로도 보아도 정확하지 않았고 또 녹취 파일에 조작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서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짓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옛날 솔로몬의 재판처럼 참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지혜로운 재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치도 억울한 재판 내용이 없이 사랑과 정의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판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공명합니다. 재판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정의만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재판, 언론 재판, 여론 재판, 감정 재판,
재판장 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재판은 없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옥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에 호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재판처럼, 너의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명석 목사님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확하고 통쾌한 증언 감사드립니다.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은 70여 개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차원 높이는 역사를 이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2세로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한 주찰란님의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현재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는 저를 지도해준 많은 선생님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가르쳐 주신 진정한 스승은 단 한 분,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이곳의 2세라고 하면 세뇌당했다고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맹목적인 믿음을 억압받지도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언제나 제가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도록 늘 기다려주셨기에 제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이곳을 선택했고 지금껏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고 순수하시며 가장 뜨겁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말보다 실천이다 라는 철학으로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저 자신이 사회 일원으로서 세상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늘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세계의 평화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날마다 말씀하셨고 특히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명석 목사님은 수많은 언론에 편파적인 프레임에 갇힌 채 너무나 억울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법은 우리나라는 절대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라는 정당성이 보장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심증이라는 명목만을 내세워서 오히려 목소리가 더 큰 사람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되어지는 이 왜곡된 현실과 퇴색된 사회의 모습에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증거 하나 없이 심증이 증거가 되고 여론이 증거가 되어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것이 법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그러나 사법부는 소수의 약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그들의 주장에만 치우쳐 정명성 목사님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과 증거들은 묵살하며 현재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론 앞에 정명성 목사님과 저희 선교회 교인들이야말로 힘없는 약자요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많은 청년은 현실의 벽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정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가장 건강한 신앙인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 일원이 되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본연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거짓을 마치 진실인 양 매도하며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편협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론으로는 그렇게도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아직도 현실 속에는 정의와 공의와 진실보다 여론이 더 큰 힘을 가지는 이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정명성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곳,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언론과 사법부에게 정말로 묻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공정해야 하는 언론은 지금 본분을 잃은 채 편협적인 시각으로 정명성 목사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소리는 왜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듣지 않는 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정의입니까? 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이토록 잔인하게 마녀사냥으로 억울한 고통을 준단 말입니까?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반드시 실현되는 나라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부디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바로 세우고자 하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적 정의에 대해 편견이 아닌 공정의 시각에서 제발 바라봐 주십시오. 또한 정명성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정신과 사상이 올바른 청년들이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변인 정성조 목사의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명서. 정명성 목사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성 목사는 현재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 이번 사건은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많은 증거들은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발표된 이후 교인들에 대한 전 사회적인 마녀 사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죄가 없는 정명섭 목사에 대한 여론 재판을 멈춰 주십시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며 다수의 언론과 방송에서 편향된 시각에 허위 사실이 가미된 왜곡된 보도가 쏟아지고 정 목사와 선교회는 문제가 있는 단체로 낙인찍혀 여론 재판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 나오는 정 목사의 녹취 음성은 범죄 현장에서 녹음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여성의 신음소리를 추가하고 교묘하게 편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작사인 MBC는 대역배우를 쓰고도 실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고 재연 영상과 사실 영상조차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방송이며 선정적인 장면을 고의로 넣어서 상업성을 극대화한 성인 드라마에 불과한 방송입니다. 죄가 없는 정 목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왜 이렇게 헐뜯는 것인지 울분을 참을 수 없어 우리 교인들은 사생결단하고 이 자리에 섰으며 정 목사의 진실을 계속해서 외칠 것입니다. 둘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제일주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재판 핵심 쟁점인 녹취 파일 증거 능력 및 조작 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인 A양은 한거불능 상태에서 몰래 녹취한 원본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팔았다고 하였고 증인 신문기일 당일 수사관은 실수로 클라우드에 있는 녹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하여 실제 해당 녹취 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수사조서에 작성한 것은 착각이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며 이 녹취 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계적인 포렌식 음성분석연구소인 대만과학범죄수사연구소에서 편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독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없고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사건에서 오히려 범죄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일기장, 문자메시지,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제일주의의 원칙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셋째, JMS 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명섭 목사님의 말씀은 성경을 근본 말씀으로 하여 그 어떤 종교 단체보다도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미 1999년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작 왜곡 방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SBS 조작 왜곡 방송에 대해서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해 방송하지 말 것과 김도영의 제보를 받지 말 것, 반론권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화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SBS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또 방송하여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9천만 원 배상 판결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JTBC 방송사 및 많은 언론사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 보도 및 사과문을 게재하여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JMS 교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이비 광신도라는 무차별적인 언론들의 허위 왜곡 보도에 반대하여 결연하게 일어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어떤 단체보다도 진실한 신앙인임을 밝힙니다. 밝힙니다! 넷째, JMS 선교의 교인들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기 바랍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특히 김도영은 수십 차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하여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하였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죽이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현재 직장과 사회에서 JMS 교인임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며 예술인들은 그들의 순수 창작물까지 배척당하는 수모와 인격말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사회에서 배척당할 만한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범죄를 옹호하지 않으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는 신앙인이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밝힙니다. 밝힙니다! 허위 왜곡 보도를 통한 마녀 사냥을 멈추고 우리 교인들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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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0일 기독교 복음 선교회 교인 협의회. 하나님은 오늘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인생 중에 주를 찾고 공의롭게 사는 자가 있나 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집회 가운데 좌정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의인의 삶 전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표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주는 오늘 주는 오늘도 의인들을 살피시느라 오직 땅만 내려다보나이다. 고개가 아프신 지 두 손으로 턱을 고이시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주를 찾고 진리를 찾으며 공의롭게 사는 자가 있는가 하고 주를 오늘도 턱을 보이시고 그러다
오늘도 날씨의 표적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중심 목사가 구국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청 앞입니다. 이곳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허락해 주신 성삼위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기독교 역사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해인 올해 2023년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수만 명의 인구름이 이곳에 모인 절대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판으로 민족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갈림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한국 기독교가 가장 번성할 때 그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택한 민족으로서의 중심국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 민족에 새로운 복음의 시작을 알리며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45년의 역사를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전하며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세계 70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종주국이 되었고 국내 수백 개의 교회와 수만 명의 회원들이 이곳 기독교 복음 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비밀이 영으로 오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에는 정명석 목사님이 계셨고 목사님이 예수님께 배운 성경 말씀과 헌신적인 말씀 실천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이 재판이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공소 사실의 진실은 아기를 갖고 본 선교회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했던 자가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자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고소자를 동원하여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만행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들을 확대 과장하여 왜곡된 연출을 방영한 방송 언론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예, 재판부도 심도 있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전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만약 우리 입장으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공정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진행되길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구국기도에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한 죄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라고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이며 끝까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도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청하는 간절한 기도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전체가 합심하여 뜨겁게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시작된 1978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군중이 모인 것과 그동안 날씨와 만물계시로 함께 하신 표적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구드립니다. 이 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실과 사실을 아시오니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1.1에게 올차도 없는 판단으로 정명성 목사님의 죄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살아오신 진실한 삶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히 외치겠사오니 하나님적 판결을 강구하옵나이다. 그 심판대 앞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신앙인들은 오늘 그 결단의 각오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간청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세상 언론도 악평자도 아닌 오직 무지와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기독교 역사,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많은 순교의 희생들이 부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적인 조작과 거짓의 만행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언론들로 하여금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하옵나니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이 민족의 사법부가 그 역할과 사명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후 재판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마무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니 심령의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달릴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온 우주와 만물에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호소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세상의 왜곡된 보도와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대로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사랑하며 살아오신 정명성 목사님의 진실된 삶을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세상 앞에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사실을 왜곡해도 진실은 절대로 왜곡될 수 없음을 저희 모두는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세우는 오늘의 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디 우리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론 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상처나지 최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선악간의 공의로 재판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더 화끈하게 뜨겁게 우리의 간절하고 이 비통한 심정을 우리 다시 한번 구호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해왔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확인 안 된 여론재판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해왔다! 억울하게 당해왔다! 증거 없는 여론재판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우리들이 증인이다! 증거 조작 밝혀내서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공정재판 촉구한다! 더욱하게 준비! 준비하면 주여! 준비! 주여! 바로 앞에서부터 뒤까지 발사! 네! 다시 한번 발사! 성령님! 한 번 더 발사! 예수님! 다시 한번 발사! 주신 우리 또 경찰분들에게도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